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 홈닥터 건강 클리닉.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강원도에서 외래 진료가 가장 많은 질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외과, 내과, 정형외과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요, 독보적인 1순위는 바로 바로 치과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치과 진료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줄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니 피디님이 바로 요 앞에서 나오실 거라고 했는데 뒤에서 뿅 하고 나타나셨네요. 혹시 산신령이신가요? 아 산신령은 아니고. 예, 그러면은 산신령 아니고 누구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치과 의사 장성현입니다. 오늘 악악 부는 우리 박소영님의 어떻게 이를... 악악 물죠? 앙. 제가 요즘에 또 고민인 게 이런 잇몸이랑 이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아주 그걸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요, 저희가 확실히 파헤치기 위해선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020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자료가 이렇게 딱 뜰 건데요. 자, 강원도 다빈도 질병 1위가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아니 근데 왜 치과 진료고 그리고 뭐 치주라고 하나요? 무슨 치에 무슨 주예요? 입주자인가요? 이제 치석이 여기 잇몸에 산다 그래서 치주인가요? 입주한다 뭐 이런 느낌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질문이 아니라서 이거는 네. 좀 이 치자는 알겠는데 네. 제가 주자는 무슨 주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 한자에 약해서 한자잖아요. 한자에 약해서 한 번 네.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입주자일 것 같아요. 왠지 입주? 입주 어디 아파트 입주한다. 아. 얘네들도 다 입주하는 거잖아요. 주변 주자가 아닐까요? 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치과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건 네. 감기보다 이 치과 진료를 더 많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네. 나이가 들수록 제일 많이 망가지는 부분들이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잇몸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노화에 네. 따라서 점점 잇몸뼈가 내려가는 거.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일의 스케일링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매년 하는 스케일링이요? 네. 아, 네. 원래는 다른 질병들은 연일의 보장되는 건 없잖아요. 그쵸. 그건데 이거는 보장이 되니까 네.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그렇게 해서 치과를 오셔서 연일의 스케일링을 받다 보면 아 내가 잇몸이 안 좋은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라면 또 더 다음 단계 잇몸 치료까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다면 이 잇몸병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네. 근데 잇몸이라는 거는 이를 잡아주는 주변에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 잇몸이 아픈 거를 우리가 잇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쉽게 이제 그거를 잇몸만 아픈 치은염. 아, 제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치은염은 또 뭐예요? 아니, 뭐 그냥 여기는 잇몸 질환이라고도 쉽게 표현이 되는데 네. 치은염은 이게 발음도 힘들고 이건 어떤 뜻인가요? 치은염하고 치주염으로 잇몸 질환을 나누는데요. 네. 치은염은 잇몸 주변에 살짝 붓고 약간 뭐 그 정도의 상태. 아. 근데 그게 더 심해져서 잇몸 뼈나 조직이 더 많이 망가지면 신경 이런 치료. 신경은 이제 우식, 치아 충치랑 관련이 있는 거. 너무 제가 깊게 들어왔네요. 네, 너무 깊게 가셨어요. 네. 치주염은 잇몸 치아 주변을 잡아주는 조직이 잇몸 그 겉에만 망가진 게 아니라 속에 뼈까지 망가져서 더 망가지는 거를 치주염이라고 해요. 치주염. 그러니까 치은염 다음에 치주염이 오는 네. 거겠네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치주염의 증상이 치과 질환의 이제 잇몸병이라고 해야 되나? 잇몸병의 네. 질환이 약간 요런 대표 붓고 피나고 시린 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그게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붓고 피나고 시리다. 근데 사실은 붓는 거 정도가 네. 치은염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거보다 더 심해서 피가 나고 뭐 시리고 하는 정도는 약간 치주염으로 더 넘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붓고 시리고 피나는 이것도 대표적으로 쓴 게 약간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중 뒤로 가서 그래서 이거 광고 만들 때도 이렇게 순서대로 썼나 보다.
제가 광고 카피라이터는 아니죠. 거기까지 모르는데.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예. 아니 그러면은 이런 증상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게 나타나는 걸까요? 보통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잇몸을 잘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못 닦으세요. 이제 구석구석 잘 닦아줘야 되고 네. 치아 사이사이에 낀 치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닦여야 치아가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그게 안 닦이면 그게 치석이 되고 그 밑에 이제 독소들이 더 쌓이고 잇몸은 더 나빠지고 계속 내려가고 또 치석이 많이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잇몸병이 생기시는 분들은 양치를 제대로 안 했다. 설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양치질이 중요한 요인이다. 아 그렇다면 혹시 잇몸병 이게 좀 잘 생기는 사람의 유형이 좀 있을까요? 잘 생기는 사람의 유형을 얘기하려면, 네. 소영 씨 혹시 청소를 몇 번 하세요? 청소요? 네. 저는 이제 가족들과 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아. 네, 언제나 깨끗해서 근데 보통 뭐 친구들 보면은 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주변에 자취하는 여자 그 개그우먼분들 있거든요. 그분 보면 한 몇 달에 한 번? 아, 저거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청소 지금 몇 번씩 하세요? 전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은 일단은 청소를 네.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제 저희가 하는 치과에서 하는 치료들 잇몸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치료들이 보통 이제 대청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를 왜 여쭤봤냐면 청소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대청소를 집을 막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3일에 한번 청소기를 미는 사람이 있고 네. 어머님처럼 매일매일 청소기 밀고 걸레 닦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친구분처럼 두 달에 한번 네, 하시는 분들 모인 빨래와 이제 설거지는 네.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번 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잇몸도 네. 매일 저희가 병원에 와서 스케일링을 받고 뭐 따드린 잇몸 치료를 받았더라도 관리하시는 분이 어떻게 집에서 관리를 하느냐가 네. 그 대청소한 집이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아. 깨끗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내가 어떻게 청소를 꼼꼼히 하느냐가 되는 거죠. 그렇네. 뭐라 이거 저 할 수 있는 거 이 건강한 거죠. 네. 원래 이거 하면 이 시려야 되거든. 그건 이 한번 해보세요, 다들. 시려요? 아니요. 안 시리죠. 이거 들어 마시는 거 해봐야 돼. 해봐요. 이거 했을 때 이 시리다 그러는 분들은 잇몸 치료 필요하신 분들 아닙니까? 병원 한번 찾아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잇몸이 좀 약해졌을 때 이거 들어 마. 이 물고 이렇게 하고 약간 시릴 때는 내 잇몸이 안 좋더라고. 일단 치료법은 네. 간단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요. 네. 얼마나 잇몸이 안 좋느냐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치근활택술이라고 해서 치아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구를 긁어주는 치료. 그 다음에 더 심한 단계라면 이제 마취를 하고 치아를 긁어내는 치료. 그 다음에 과거에는 4단계라 그래서 이제 잇몸을 다 열고 뼈가 보이는 상태에서 긁어내는 치료까지 했었는데 와 그거는 진짜 대공사네요. 네 대공사입니다. 근데 요새는 임플란트의 발달로 인해서 그 정도까지 가시면 가급적 뽑고 임플란트 하시는 걸 더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피 나다가 말고 또 뭐 약간 붓고 흔들리는 정도까지 가도 쉽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상황은 결국 잇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워낙 튼튼하니까 네.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생긴 염증은 이제 알아서 좀 치료를 합니다. 근데 네. 그 밑에 원인이 되는 것들은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아파요. 이거를 씹을 때 아파요. 흔들려요. 많이 붓고 피가 나요. 그래서 네. 오시면 네. 이미 어떤 경우는 뭐 뽑을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료 시기를 놓쳤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너무 심한 분들은 네. 잇몸뼈가 이렇게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움푹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뽑고 한참 기다렸다가 뼈이식 들어가서 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예후 자체도 조금 더 불안정해지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받으시는 게. 아, 그럼 이거는 아까 입주 청소를 넘어서서 약간 집을 다시 짓는 그쵸. 느낌이네요. 새 집을. 네.
아, 이쯤 되니까 지금 안 되겠어요. 저 죄송한데 양치질 좀 하고 올게요. 아니, 양치질에 이게 급선무가 딱 생각이 드는데, 저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진짜 교정을 했어가지고, 네. 양치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좀 대충 하긴 하거든요. 올바른 칫솔법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혹시 어떻게 닦으시는지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보여달라고 하는 건 좀 어렵고, 네. 아래 앞니의 안쪽을 한번 닦아보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여기다가. 아, 거기, 거기. 아, 아, 난 또 이, 나한테 분명히 부드러운 거 쓰라고. 이거는 뭐 진짜 뜯기겠는데, 이 몸이. 아, 예. 진짜 내 이다 생각하고 한번 닦아볼게요. 거기 말고요. 아, 맞다. 아, 저는 꼭 여기 닦고 뒤에 닦아야 돼요. 아, 시작. 루틴님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닦고, 열어서. 하고 혀를 칙칙칙칙칙칙칙칙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칙칙칙칙 하고 혀를 또 칙칙칙칙칙 그다음에 한 다음에 됐고 저는 이제 백태가 여기에 끼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혀를 닦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닦고 또 열어서 칙칙칙칙칙 하고 칙칙칙 하고 끝냅니다. 네. 다 보여주셨네요. 네, 저 양치 이렇게 합니다. 입천장도 닦으세요? 이렇게. 아, 진짜 좋네. 아, 처음 봤어요. 원래 닦는 거 아니에요? 입천장 닦으시는 분 있으세요? 안 닦으세요? 아, 앞으로 닦겠습니다. 닦아야 할 거. 아, 닦아요. 네, 앞으로 좀 닦아볼게요. 예. 네. 기본적인 양치 방법은 우리가 회전법이라는 걸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회전은 칫솔의 회전이 아니라 손목의 회전이어서 회전법이에요. 그래서 잇몸에다 대고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리는 식의 양치 방법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이게 제일 편하고 네. 애들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꼬맹이들은 이렇게 돌려 닦거나 막 치카치카 이렇게 하는데 네. 어른들은 손목에 힘도 되고 손목에 이제 유연성이 있으니까 네. 요걸 이렇게 닦으시는 게 좋고요. 아래에서 위로 네. 이렇게 뽑듯이 하는 느낌이네요. 뽑듯이 하는데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면을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랫니 안쪽을 제가 소영씨한테 물어본 이유는 네. 아랫니 안쪽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치석이 생겨서 오는데 그쵸. 왜 못 닦냐면 올바른 양치 방법 칫솔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여기다 누르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런 걸 닦으실 때는 약간 세워서 아! 네, 그래갖고 요 밑에부터 밑으로 끌어올린다는 식으로 닦아주셔야 요 안에 이제 치석이 안 끼게 돼요. 아, 그런 방법을 왜 이제 알려주신 거죠? 절 이제 초대해. 아, 여기 잘못했네. 그러니까 체력 팀이 잘못했어. 다음번엔 더 일찍 불러주세요. 네, 피디님께 네.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안쪽을 닦아주시고 네. 안쪽 이런 부위도 사실 회전법을 하라고 하는데 네. 되게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에를 넣어서 이게 손이 오른손잡이는 이쪽은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왼쪽. 네, 이쪽은 이게 왼쪽 반대 손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 잇몸 건강은요, 구강 건강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잇몸이 약간 상하게 된다면 구강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잇몸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고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잇몸 관리는 청소 같다는 거. 그래서 꼭 대청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걸레질 하시는 것까지. 걸레질은 사실 잇몸 관리에서 있어서는 치실 사용이거든요. 네, 치실 사용까지 꼭 다 해서 올바른 양치질, 치실 사용, 그리고 구강청결제 사용까지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유지하신 잇몸을 통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잇몸 관리 열심히 해서요. 오래도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치즈. 같이 해야죠. 치즈.